한국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군무가 있었는데 일본 피땀 눈물 뮤직비디오에는 일단 군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도 조금 다르죠. 왜냐면 그림도 움직이고 밑에 뭐 구멍, 싱크홀 같은 구멍 같은 것도 생기고 한국 거보다 이야기가 좀 더 스토리가 많이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입니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번 한국어 버전 빗담은 군무 위주의 촬영이었다면 드라마 타입인데 색다른 느낌이라서 재밌었던 것 같고, 항상 작업하듯이 작업을 해서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팬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좋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투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안 가던 지역도 가는 거라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저희만큼 팬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실 테니까 함께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자켓 찍을 때랑 또 상당히 다른 느낌도 있는데, 뭐 진짜 이번에는 되게 뭐랄까 한국에서 찍었던 피땀 눈물이랑 되게 연결되는 분위기라고 할까 그런 느낌이라서, 저희 거를 미리 한번 보셨던 분들은 되게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해지고요. 빨리 하루빨리 또 여러분 앞에 가면 또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계실지 저희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빨리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뭔가 오랜만에 이 보이미스 이불이라는 저의 영광스러운 그 한국 앨범, 2집 정규 앨범에 수록된 인트로를 여기서 출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정말 기쁘고요. 이 춤을 또 다시 이제 일본 팬 여러분들이 일본 니온 자파니즈 버전 피땀 눈물로 치아세 나미다죠. 그거로 다시 뭔가 재해석이 돼가지고 여기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는 퇴근입니다. 皆さん、ついに幸せ涙ラストフィアーズのジャパニーズバージョンのミュージックビデオですね。 되게 좀 분위기도 좀 되게 그 전 피땀눈물보다 훨씬 약간 누아르 같다 그래야 되나? 좀 더 차분해지고 어두워진 것 같고, 그래서 또 일본 분들, 일본에 계신 아미제팬 분들도 좀 새로운 느낌들을 더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늦게까지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지금 아침부터 24시간을 고생해 주고 계시거든요. 어쨌든 너무 멋지게 잘 나올 것 같고, 아직 안 끝났어요. 오, 일본어 랩과 이마와 難しくないですけど 歌詞を覚えることが まだ難しいですね。でも時間がいったらゆっくり安くなってます。 쉽게 쉬워진다. 네, 그렇습니다. 皆さん、でも幸せ涙の新しいミュージックビデオ、ジャパニーズバージョンのミュージックビデオも聞いてください。 일단 퇴근할게요. 안녕. 빨리 뮤비 나온 뮤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게 크네요. 아, 아직 모니터 확인을 못했거든요. 제가 어떻게 연기를 했고 뭐 했는지. 그래서 오늘 나오는 걸 빨리 보고 싶어요. 오늘 그래도 촬영스럽게 잘 한 것 같고, 내일도 남았으니까 내일도 또 즐겁게 촬영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케이. 韓国のピッタムの日本語バージョンですから、僕はもっと準備いっぱいしてきます。だから期待してください。バイ。 새로운 것들이 뭔가 많아서 굉장히 좋았고요. 또 그리고 뮤비에 또 스토리가 담겨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으로 한번 봐주세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모두가 비꼬비시 맛있다 할 거예요. 안녕. 맞다네, 민호쌍. 바이바이. 이제 호프 되시다. 僕は 진상이 나구라레마시다. 演技じゃないですか? 演技ですね. 이번에 저와 태영이가 싸우는 씬이 있는데 굉장히 사이좋게 추닥추닥거리는 씬이니까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진영이랑 저랑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이렇게 지금 그냥 추닥추닥한 게 소금놀이를 한 것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좋은 추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그래도 좀 이겼잖아요. 형 울었죠? 그럼 제가 이겼습니다. 네, 그렇답니다. 왜 태영이 캡틴? 있는 게 무슨 느낌인거예요? 그러면 내용은 하나 남았다.
저희 모든 곡 통틀어서 제일 녹음하기 힘든 곡이 피땀 눈물이었어요. 그게 왜 진짜 힘들었냐면 그게 어떤 부분에서는 완전 미사하고 섬세하게 불러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부터 되게 딱 소리 꽂히게 막 강하게 불러야 돼가지고 그 부분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 보시면 되게 숨소리가 많이 들어간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분무가 없기 때문에 눈빛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울하고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고요. 또 이제 제가 이제 건반을 치는 역할이 있는데 그 건반에 할 소리가 안 나왔어요. 근데 이걸 굉장히 뭐랄까 열심히 편을 치죠. 많이 네, 몸바톤 트랩이라는 장르의 곡이에요. 그래서 좀 더 저희가 기존에 보여드렸던 곡들보다 약간 힘을 빼고 좀 더 되게 섹시하게 완성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어떤 역할을 맡았다기보다 슈프린트에 들어갔던 제 안무가 이번 피땀 눈물에서도 제대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쇼필름에서는 안대를 쓰고 이렇게 춤을 추는 장면들이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안대를 벗고 이렇게 제가 춤을 추고 손장을 가리키고 뭐 이런 장면들이 되게 여러 장면들이 들어가게 됐어요. 아 근데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처음이고 연습이 덜 돼 있다 보니까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콘서트도 해봤었고 공연도 몇 번 해보고 연습도 좀 돼 있는 상태여서 조금 더 차분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렵기로 소문나 방탄소년단 안무 이번 피땀 눈물에서도 그런 포인트 안무가 있는데요. 바로 비군이죠. 비군의 상태 피땀 눈물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슬로우 모션을 하면서 쓰러지는 그런 안무가 있는데요. 굉장히 뭔가 힘 컨트롤과 뭔가 강약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안무라서 되게 고난이도의 안무인데 뭔가 여러분들께 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세심한 부분을 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저는 이번 피땀 눈물 뮤비에서 저희 비군을 때리는 연기를 맡았는데요. 제가 그동안 항상 폭력성 없는 그런 캐릭터만 맡았지만 이번 빗담 눈물에서는 폭력성이 조금 있는 귀를 때리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민나 멤버 같이 一人一人が 魅力가 ありますから 멤버 같이 봤던 本当に 絶対 요구 기대 ください.
逃げることもできないもん君で甘すぎて甘すぎて